미국 일부 언론들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김정은 정권 자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그러나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공식 브리핑에서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기존의 대북 정책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We do not seek a regime change. We do not seek the collapse of the regime. We do not seek an accelerated reunification of the peninsula. 틸러슨 장관의 언급은 북한에 잇따른 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최근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북한 정권 붕괴 이후 상황을 미국과 중국이 합의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김정은 정권 교체를 목표로 새로운 대북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 펜스 부통령이 모든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국무부 차원에서 급변 조치는 없을 거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어느 시점에 북한과 핵과 미사일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허세를 그만두고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다른 고위 인사를 평양에 파견해 협상에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대북 강경론과 협상론이 맞서고 있지만 양측 모두 지금의 방식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인식만큼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